즙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은 뭐 과일이나 채소 깎아서 자르고 씹고 넘기는 것도 너무 복잡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바쁘니까 좀 간편하게 갈아가지고 쭉 마시는 건강즙이 뭐 상대적으로 좀 효율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건강즙이라고 하는 거는 간편하다는 것도 장점이긴 하지만 고체보다 영양소 흡수 속도도 빠르고 또 소화에 어떤 부담도 적습니다. 식물의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데 좀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력 약하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 그리고 노년층의 건강 관리에는 좀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건강즙은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이것을 식품 자체로 드시는 것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밖에 없고 또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즙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당뇨 있으신 분들 이 과일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과일은 혈당 높이니까 나못 먹어 조심하시는데 즙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거 굉장히 방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당뇨 환자에게 이 과일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과일즙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하루 권고하는 당 섭취량이 50g이에요. 과일즙의 당뇨 함량이 1회 분량에 보통 10g 정도 됩니다. 과일즙을 내가 아침, 저녁으로 두번 드신다고 하면 하루 권고량의 절반 가까이를 과일즙으로만 채우게 된다는 셈이죠. 과일을 즙으로 짜게 되면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당도 농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당도 그만큼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절대 과일즙 금물입니다. 두 번째. 위염 있으신 분들 마늘즙 피하셔야 됩니다. 사실 마늘은 냄새 나는 것만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 그래갖고 일회 백리 이렇게 불리우는 식품이죠. 소화도 돋고 항균작용 뛰어나고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 맞습니다. 하지만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 이게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속쓰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마늘즙은 생마늘보다 더욱더 성분이 어때요? 압축돼 있잖아요. 더욱더 강한 자극을 줄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 또 위장질환이 있거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 마늘즙 금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 배즙, 사과즙, 양파즙 피하셔야 돼요. 배, 사과, 양파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100g 기준으로 해갖고 사과, 배, 양파에 각각 146, 100, 144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몸속의 전해질,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 칼륨 농도를 좀 정상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일이라든지 채소에 즙을 내게 되면 아무리 적은 양의 즙이라고 하더라도 이 칼륨 함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방심하고 먹었던 과일즙 속에 있는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내 몸속에 그대로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즙 피해야 될 분들입니다. 첫 번째,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쑥 끌어올리는 과일즙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위염 있으신 분들은 위벽에 자극 줄수 있는 마늘즙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사과즙, 배즙, 양파즙 피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질환이 없는 분들도 이 건강즙 드실 때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물 대신 드시면 안 됩니다. 목마를 땐 물, 건강즙 드실 때도 꼭물한 잔을 같이 곁들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건강즙을 너무 오래 드시잖아요. 그럼 특정 성분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에 자칫 영양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같은 건강즙을 내가 먹었다 그러면 잠깐 휴식 타임,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드시는 건강즙에 당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즙에도 당 성분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채소즙의 경우에는 맛을 내기 위해서 당을 추가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직접 갈아 드실 때도 왜 꿀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꿀이 너무 들어가 있는, 너무 듬뿍 들어가 있는 건강즙은 더 이상 건강을 지켜드리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즙 드실 때 주의사항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즙을 물 대신 드시지 마시고 오히려 물하고 같이 드실 것. 두 번째, 한 가지 건강즙만 계속 고집하지 마세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건강즙에 당을 첨가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는 식품도 내 몸, 내 체질하고 맞지 않으면 오히려 안 먹느니만 못한 법이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고 한다면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좀 더 우리가 스마트하게 드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